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UR12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UR12가 채볼 건데요. UR12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죠? 저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큐베이스를 그 이제 구매하기에는 조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이번에 새롭게 구매를 하면서 큐베이스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완전 프로 버전 말고 뭐 AI나 이런 가벼운 버전이 있잖아. 뭐 에리 버전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뭐가 없을까 하다가 요거 UR12를 109,000원에 구매를 하면서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 패키지를 보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이제 뭘 주냐면은 여기 있죠. 네, 큐베이스 AI를 줍니다. 아, 에리가 아니고 네, 큐베이스 AI. 그래서 이게 그 뭐 내가 저걸 보고 에리라고 한 거구나. 중간에 그 큐베이스 AI가 그 트랙 추가하고 막 이런 거에 트랙 수 제한이 있어요. 그럼 뭐 같이 이펙팅하고 막 이러는 거에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시작하는 뭐 이제 전문가들이 쓰기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DAW도 처음으로 다뤄보는 사람이 사실 트랙을 수십 트랙씩 만들 일이 없거든. 그쵸. 네. 뭐 열 트랙 미만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109,000원에 이거를 인터페이스에다가 그것까지 그 DAW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제품 구매 뭐 이런 거 주네요 했는 거에서도 진짜 실질적인 리뷰 아닌 리뷰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실제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UR12 없냐 그랬더니 지금 재고가 없대. 좀 오랜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언제 들어왔냐 보니까 이거 어저께 들어온 거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방쿠션 미션은 양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진짜 양성하기에 정말 제대로 된 리뷰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좀 가미가 되겠네요. 네, 제가 실제로 제자한테 추천해서 사게 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자, 스테인버그 저희 가서 보겠습니다. 스테인버그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UR12 여기 있죠. 여기 UR12 109,000원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UR44C를 했었고 네. 그리고 여기 또 했었던 게 동영상 URRT2 요걸 했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UR22C가 사실은 이 12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능이 조금 뭐 이제 뭐 채널 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UR22C가 이 큐베이스 그 LED도 주면서 되게 딱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없어. 없어. 지금 재고가 없어. 이거는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UR 오늘은 12를 저희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엔트리. 완전 엔트리. 네, 이거야말로 엔트리 그 자체. 자, 설명 살펴볼게요. 2인 2아웃입니다. 네. USB 2.0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자,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디프리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급의 트윈 투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품질을 재정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4비트 192kHz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야마하의 클래스 A 디프리 마이크 프리앰프가 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레코딩 소프트웨어 호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큐베이스 LE를 준다는 것 AI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처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맞아요. 네,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친구가 이번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컴퓨터도 새로 맞췄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컴퓨터였던 거야. 그러면서 컴퓨터 이제 막 본체 한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맞추면서 맞추면서 근데 AMD로 인텔로 AMD 인텔 AMD AMD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한 거죠. 인터페이스랑 나부터 그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어.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대답했는데 웃었어. 그거를 100만 원 주고 본체를 맞췄잖아. 그러면 인터페이스 하나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사면서 만약에 큐베이스를 프로페셔널로 산다. 이러면 200이야, 이미. 근데 그것까지 어차피 다룰 뭐 지금 그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일 때 200으로 갈 것인가 110으로 갈 것인가 그게 진짜 크잖아요. 맞아요. 10만 원만 딱 얹으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큐베이스까지 한 1년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야말로 또
형의 새로운 제자가 생기면서 그 정말 또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솔루션 컴퓨터 새로 맞추면서 네. 그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방법. PC랑 큐베이스 조합으로 가실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요 정도만 시작해도 괜찮다. 충분하다. 네. 어. 네. 그렇게 하면 컴퓨터 본체 값에다가 얘만 추가하면 된다. 거기다가 네네. 모니터 스피커 뭐 그쵸, 적당한 거 하나 한 2-30만 원 선에서 놓고 아니면은 모니터 스피커 여력도 없다. 헤드폰 10만 원짜리 하나 사서 쓰면 맞아요.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프팩 기능 당연히 요새는 그쵸. 뭐 엔트리 기업에서도 다 되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자, 큐베이스 L2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이패드에서. 네, 아이패드에서 왼쪽에 게 AI. 네, AI.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뭐 저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루프백은 이제는 진짜 그냥 다 기본이죠, 되는데. 기본. 진짜 그냥 다 돼. 자, 여기 프론트 패널하고 리어 패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 본 김에 바로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자, UR12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제 D3가 있는 인풋인데 멀티 인풋은 아니고요. 딱 네. 캐논만 들어가는 인풋과 네, 하이즈 인풋 2번 있고요. 인풋 게인 1, 2, 아웃풋 다이렉트 모니터 헤드폰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시창 보실 수 있고 시창은 아니고 저거 이제 피크 뜨는 거. 네. 말을 못 해. 자, 패킹이요. 밑에. 네. 측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뒤에도 뭐 없어요. 네, 요거 5핀 네. 5핀 그 USB 있고요. 이쪽에 파워 소스 이렇게 여기서 이거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네. USB 2.0 버스 파워고요. 이거 라인업 푸신데 이게 좀 이게 RCA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당황하시죠. 살짝 구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네. 네. 라인업 푸신 이렇게 RCA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팬텀 파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살펴보고 왔죠. 자, 그리고 뭐 여기 디테일에 또 네. 다양한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iOS 연결하셔도 되고 PC에다 연결하셔갖고 네, 바로 이렇게 컨트롤 패널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워낙에 가볍고 뭐 버스 파워에다가 뭐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사실 이게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노트북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냐 그만큼 노트북 성능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제 정리만 된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도 다 세팅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접근성이 좋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되게 구형을 갖고 있었어요. 뭐. 구형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정확한 제가 뭐 모델명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옛날 거. 단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단자더라고요. 근데 단자가 마침 그 친구 스피커가 하나가 있어요. 야마하 거 어디서 또 이제 또 구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5호로 들어가고 인터페이스가 RCA인 거야. RCA to 5호인 거예요. 근데 그 잭을 어디다 써 했는데 이걸 여기다 여기서 잭을 따로 안 썼다니까. 그래갖고 바로 그 잭을 스피커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잭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한. 이게 만약에 이 12 말고 22 샀잖아. 22 이거 RCA 아니거든요. 그럼 잭 새로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케이블 사야죠. 네. 근데 RCA랑 또 맞는 그런 또 기가 막힌 우연이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스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나 스테인버그 사이트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UR12를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펌웨어 하실 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스테인버그 USB 드라이버 깔아가지고 네. 바로 장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을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디바이스 스테인버그 UR12 모델명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드 뭐 로우 레이턴시 스탠다드 스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와 네. 레이턴시만 표시가 되는 바로 그런. 와, 이게 다다 진짜. 48로 바꿔놓죠. About. 야, 정말. 근데 제가 큐베이스 환경을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어차피 버퍼 사이즈는 또 DAW 안에서 또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enable 루프백, 루프백을 활성화시키는 루프백은 저걸로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없네요. 이 친구는 아예 얘는 아예 없네요. 그 내용이 없어. 그 표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엔트리라. 정보조차도 없나 봐요. 필요가 없나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품들은 여기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게 이 친구는 없네요. 그냥 일단
뭐 사이트 상에서 없는 걸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네네네. 네, 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오퍼레이션 매뉴얼 여기서 찾아보면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 UR22 해볼게요. UR22C. 네.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보여준다. 우리 이게 엔간이 여러분들 찾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늘 이거 봐. 이 UR22C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있다고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얘는 없네. 어, 없어 없어. 네. 없는 여러분, 거야. 여러분, 자 12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인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 106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100대 초반? 어, 완전 적어거나 아니 100이 안 될 수도 있어. 혹시 몰라. 네, 그렇습니다. 100이 안 돼서 해놓은 거 아니야? 사실 100은 진짜?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요렇게, 너무 저렴하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109,000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내용을 찾아봤고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뭐 UR12 같은 경우 워낙 엔트리다 보니까 역시나 뭐 스테인버그 상에서 뭐 그 기재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상하기로는 100 초반은 되지 않을까? 뭐 100 미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럴 거고 일단은 오늘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형님 실제로 제자한테 추천해서 이게 지금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공부하고 배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큐비스 깔았는데 없었다. 그거 막 트랙이 뭐 10트랙밖에 추가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30트랙인가 뭐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데 지금 전혀 부족함을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포리듬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면서 사운드가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 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